남해 한 달 살기 중에 오늘은 4시 16분이 미조항 쪽이 썰물입니다. 그래서 지금 19 썰물 물이 지금 나서 텃밭이 드러났는데 솥을 조금 더 딸까 해서 바다로 갑니다. 그리고 오늘 좋은 문어 통발을 물속에 담궈 놨다가 내일 아침에 내일 오후에 한번 꺼내거나 아니면 할 생각입니다. 문어가 잡히면 좋을 것 같고 해나리가 벌써 폈습니다. 잎도 지금 나고 있네요. 지금 한 달 살이 하는 방갈로인데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. 바로 앞이 바다고 앞에 목섬이 보이고 그 건너편이 여수입니다. 오늘 남해 TV에서 웅봉산 칼바위 쪽을 봤는데 아마 저쪽 항촌마을 저 위에 솟은 산이 웅봉산 같습니다. 내일 바람이 불면 웅봉산에 가볼 겁니다. 쑥이 벌써 이렇게 자랐네.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. 이제 바다로 내려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. 앞에 여기는 봄 기운이 완연 합니다. 텃밭이 아주 많이 드러나서 시간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둘 필요가 없어요. 자, 숲에는 뭐가 났나? 지금은 4시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톳 많이 땄네. 우리는 저기다가 놓자. 저쪽 큰 바위에 뚝 던져 놓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래야 회수가 편하지. 저쪽은 스모프 마을입니다.
이 바위 사이에 통발을 놓으면 나중에 통발을 물이 들어와도 바위를 타고 가서 통발을 회수하기가 좀 편할 것 같네요.